이야, 이 거대한 장비를 한번 보세요. 뭐야,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이 장비는 국내에 단 한 대밖에 없는, 그것도 가격이 무려 38억 원에 이르는 정말 비싼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통해 돌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극에서 가져왔던 화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고자 의뢰를 맡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막상 제가 북극에서 이렇게 화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이 친구의 나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혹시 연대 측정 가능한가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이 화석 이름은 뭐였나요? 해백합이라는 화석입니다. 아 예. 이게 유튜브에 나왔던 그 화석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유튜브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요. 네네네. 북극의 네. 가상기지 주변에 석회암층에서 나온 화석이라고 네.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석회암에는 우라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라늄납 연대 측정을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 이게 아예 측정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거의 시작 한 20초 만에 실험 실패했습니다. 아, 원래 앞에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우라늄, 연대 측정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우라늄은 약간 불안정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다른 녀석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막 전부 다 변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변신을 해요. 예를 들어 100개의 우라늄이 있다고 칩시다. 절반, 즉 50개가 납으로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동위 원소에 따라 44억 년, 그리고 7억 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납과 우라늄의 비율을 통해 광물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우라늄 납 연대 측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암석은 마침 북극 다산기지 근처에 있는 암석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큰 석회암층에 이 사암과 여감이 아주 약간 조금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암석 두 개는 연대 측정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분석하면 이 화석의 나이를 대략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화석을 주워왔던 지역은 북극의 스발바르라는 섬인데요. 지질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이 화석이 나오는 고생대 지층입니다. 화석을 가지고 온 곳을 좀 더 자세히 지질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화석 이쯤에서 캐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초록색 지층은 석탄기와 페름기 사이 3억 년 전에 퇴적된 지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약 3억 년 전이요? 약 3억 네, 년 전. 네. 네. 결과가 약 3억 년 그쯤 나오면 좀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돌을 굉장히 작게 부셔야 합니다. 돌 하나 고르시죠. 저는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까. 네. 네. 가지고 오시죠. 처형된가요? 절단을 내겠습니다. 네. 자, 정중앙 정도로. 네. 친구죠. 3, 2, 1! 열어보겠습니다. 네. 좀 미안한데? 이건 그래도 나름 비행기 타고 온 돌인데. 이것들을 좀 더 광물을 분리낼 수 있을 때까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네. 분쇄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돌을 이제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장치를 이용합니다. 얘는 20만 볼트를 생성해낼 수 있어서 그냥 돌에다가 전기 찜질을 그냥 빠바바바바박 시키는 거예요. 아, 참고로 돌, 전기 잘 안 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돌을 물에다 넣고 그 물에다가 20만 볼트를 가합니다. 소리가 좀 커요? 커요! 적당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 돌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단지 너의 나이가 알고 싶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거예요? 부셔져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아. 네. 여기에 모여있는 거. 네.
순간 거기 말해. 순간 전기가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혁이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우와. 물이 진짜 이렇게 됐구나. 가루가 됐어요? 궁극적으로 우라늄이 많이 포함된 광물들을 분석해야 해요. 그래야 돌의 나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필요 없는 녀석들도 분명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몇 가지 처리를 통해 최대한 걸러줍니다. 뭐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 다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광물은 네. 저어폰이라고 하는 우라늄이 많이 포함된 광물인데요. 네. 이렇게 생긴 광물들만 핀셋을 이용해서 직접 집으셔야 됩니다. 진짜 모래 한, 네. 한 알? 네. 그거를 뽑아가지고 네. 몇 개 정도 뽑아야 돼요? 100에서 200개 정도? 200개요? 네. 네. 퇴적암이면 500개? 다들 다크서클이 있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것 때문인가요 혹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모래 알갱이들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지만 또 현미경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나 다릅니다. 근데 솔직히 100개는 좀 너무했고요. 한 10개? 한번 잘 느껴야 돼. 와 이거 카메라에 솔직히 안 담길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주 조그만 모래 한 톨을 여기다가 심었어요. 이거 한데 진짜 며칠 네. 걸리겠는데요? 아니요 두세 시간이면 만들어요. 네? 이걸요? 그러니까 돈을 받죠. 아 지질학과는 다르구나. You what? 제가 혼자 한다면 실험은커녕 집에도 못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박사님께서 200개 정도의 저어콘을 심은 샘플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폭시를 활용해 이렇게 생긴 틀을 만들고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 금코팅을 진행했습니다. 부자가 될 기회다. 자 이렇게 시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막 금코팅을 해가지고 번쩍번쩍하네요. 이 친구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세 줄이 있습니다. 이 세 줄이 바로 우라늄이 들어있는 저어콘들 수백 개가 바로 저 세 줄입니다. 이제 분석을 바로 시작할 거고요. 과연 북극에서 가져온 그 돌이 몇 살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이게 다 분석 장비예요? 맞습니다. 와. 이 장비가 고분해는 유차이온 질량 분석기라고 네. 연대 측정을 굉장히 정밀하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와. 아 이렇게 시료를 넣는구나. 네. 아니 무슨 실험 준비만 8분째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들이 많죠. 아 이거 하나하나가 저어콘입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를 골라서 연대 측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분석 버튼을 누른 후 약 15분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5분 동안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납동이온소도 분석을 5번 반복 분석을 했고요. 우라늄 동이온소도 5번 반복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이제 계산한 게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여기 1094라는 1094. 결과가 나왔습니다. 1094의 단위는 MA라고 100만 년입니다. 그래서 1094 MA는 10억 9400만 년. 10억 9400만 년이요? 네. 그런 결과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생대 한 3억 정도 네.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 10억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분명 제가 돌을 가져왔던 그 지역은 3억 년 전에 퇴적된 지층인데 왜 10억 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어콘들도 차례로 분석한 결과 드디어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약 70개의 저어콘들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30억 년대도 있고 26억 년, 22억, 10억, 6억, 아우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한 광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처음에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친구는
퇴적암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암석, 모래들이 바다 밑에서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퇴적암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죠. 참고로 퇴적암 같은 경우는 가장 젊게 나온 이 친구들 있죠. 이 녀석을 통해서 퇴적암이 언제 퇴적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 돌에도 나이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응애응애 하니까 뭐 0살, 1살, 2살 매길 수 있지만 암석은 도대체 나이를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요. 진짜 우리가 지구를 놓고 보면 지구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하나의 불덩어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불덩어리가 점점 식으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이루고 그럼 저는 결과적으로 돌의 생성 시기는 나이가 다 똑같아야 되지 않나? 네. 왜 나이가 돌마다 다른 건지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구는 살아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계속 암석이 없어졌다가 다시 마그마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의 암석들이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돌이라는 건 결국 마그마에 의해 생성이 되고 마그마에 의해 사라집니다. 따라서 화성암의 일부를 연대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죠. 아, 제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은 네. 아, 얘는 몇 살이다. 확실히 네.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저 다양한 추측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연대 측정으로 밝혀낸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입니다. 45억.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했던 최고 공신이 바로 이 하찮아 보이는 돌입니다. 참 누가 이 돌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구의 과거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암석과 돌멩이를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암석을 연구한다는 것은 과거의 지구에 살았던 생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생명체가 있었는지도 결국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돌멩이를 연구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지구를 더 이해하고 앞으로의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돌멩이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돌은 답을 알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